짜증이 나. 왜 짜증이 나지?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얘기 안 해도 돼요. 뭐 얘기해주면 고맙겠지만 내가 가슴 속에 짜증이 날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언니를 보고 있는 내 가슴이 짜증이 나는 건지 언니 마음이 짜증이 나는 건지 뭐 손님 보고 짜증 내면 안 되지만 무당도 또그 직이라는 걸 받잖아. 네. 근데 저 사람이 왜 작년, 재작년부터 마음의 바람이 난 건지 몸의 바람이 난 건지 두개다뭐 일치하겠지. 왜 마음의 중심을 못 잡고 있지? 유부녀가? 애기도 있는 엄마가? 애기 두 명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너무 심란하다 그래야 되죠. 맞는 것만 대답하세요. 네, 맞아요. 내가 작년 수전에, 재작년 수전에 사람 하나 잘못 들였는지, 사람 하나 잘못 만났는지,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글로 인해서 내가 지금 망신수에, 그 간제수에, 구설수에 다 지금 겹쳐 있어요, 본인이. 작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본인은 좋아요. 너무 좋아요. 본인은 좋은데 그 좋음 속에서 불안도 했다가 또 이렇게 보면 좋기도 했다가 저한테 지금 오시는 것은 뭘 결정하러 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나 뭐 그런 쪽으로 본인이 혼자 결정도 했다가 또 무너뜨렸다가 했다가 혼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뭐예요? 제가 남편이 있고요. 지금 같이 살고 싶은 남자가 있어요. 응? 이걸 어떻게 얘기하는지, 말했을 때 제가 친한 친구가 얼마 전에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오갈 데 없고 그전 와이프랑도 헤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보다는 친한 친구니까 저희 집에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신랑 친구가 뭐 외모나 성향이나 뭐 이런 게 저희 또 신랑하고 또 너무 또 정반대고. 그게 얼마 전인 것 같이 느껴지진 않고 아까 말했듯이 작년 재작년에 수전에 망신수 또 아까 간제수 구설수 말하자면 그거야. 그게 지금 언니 신랑 친구하고 언니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야. 집에서 옛말 어른들의 말씀하시는 게 한층 틀린 게 없어.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 또한번 실감을 하네. 신랑이 친구가 정말 안쓰러워서 그렇게 거뒀을 텐데. 그래서 언니 보니까 짜증이 났구나. 내가 왜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나지? 왜 이렇게 짜증 나지? 정말 언니를 한대 좁혔으면 좋겠다.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순간적으로 해서 내가 지금 이걸 다찬 거예요. 마음 오오 좀 눌리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도 되죠? 사람 같지가 않게 보이지? 왜? 무당도 뭐 순간적으로 다 표현하는 방식이 틀리니까 내가 좀 직설적이다 보니까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뿐이고요. 좋으시겠어요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힘드시겠어요 이야기를 해야 될까? 지금으로서는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친구분은 저 직장 안 가니까 친구분하고 낮에는 사랑을 하고 맞아요. 반면에 그것도 모르고 신랑 퇴근 와서 친구하고 술 한잔 먹고 또 당신하고 사랑을 하겠지. 지금은 제가 신랑하고 안방에 들어가는 것조차 이제 약간 좀 선을 넘었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저를 또 너무 사랑해서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같이 잠자리 하는 거를 좀 하지 말라고 좀 강요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뭐 하는 건가 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상은 신랑보다는 지금 친구가 더 좋은 상태이고요. 명절 때 네. 떡국 드셨어요? 네, 먹었어요. 그래요? 네. 많이 좀 드시지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런 말 했잖아. 네. 떡국은 나이대로 먹는다. 네. 머리의 수준이 닭대가리 수준 같고 사람한테 이렇게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네. 저게 인간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친구도 정말로 경멸스럽지만 네. 언니가 더 경멸스러워요. 아. 정말 언니 얼굴에다가 정말 언니가 정말 여기가 저 사람 맞아? 그걸 지금 이 누투브가 전국으로 퍼지는데 아무리 저 말을 어떻게 하지? 진짜 당신 남편이 왜 이렇게 순진할까? 왜 이렇게 착하실까? 난 그런 남편이 너무 오늘따라 불쌍해. 정말 가서 내 당신 집 알면은 남편한테 일러주고 싶어. 근데 일러주고 싶지가 않아. 왜? 남편이 알았을 때 그 충격은 오직 할까? 네, 저도 뭐 끊어도 내보려고도 하고 뭐 마음도 다 잡아도 보고 아 이건 아니다 라고 하지만 근데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뭐 머리로는 가슴으로는 이건 통제가 지금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저한테는 사랑 지금 현재로서는 저한테는 지금 뭐 이것도 사랑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은 해요. 하는데 그렇게 말씀 아니야. 내가 욕하기가 싫어서 표현하는 거야. 미안해요. 나도 그렇게 표현해. 근데 이거는 그냥 가기에는 너무나 지금 내가 그랬잖아. 언니가 역겨워 보인다고. 미안해. 언니 또 나름 언니 사랑이 있겠지만 신랑은 좋은 마음으로 오고 갈 데 없는 친구를 거뒀을 뿐인데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가 됐는지. 근데 당신 신랑이 멍청한 사람 맞아요.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랬다고. 아까 그랬잖아. 신랑이 차라리 알았으면 좋겠지만 난 안 알았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그 심정은 정말 인생을 못 살 것 같아 신랑이. 근데 자꾸 자기 잘났다고 지금 그래서요. 그 남자랑 도망가고 싶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지금 다 접고 자기랑 같이 살자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솔직히 지금은 그러고 싶어요. 저도 지금은 그러고 싶고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뭐 하루에 뭐 수십 번도 저 생각하고 뭐 화가 나고 이러지만은 저도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잠깐만요. 나도 한마디 할게요. 어제 노트북을 찍으면서요 우리 용사장님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 욕 좀 그만하라고. 아 하세요. 예, 예. 욕 좀 그만하라서 제가 욕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네. 물어보려고 그래. 이런 점사를 보는데 욕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어? 이거 어떻게 욕을 안 하고 이걸 지금 쳐버리고 싶은데 심정이 좀 그래. 어? 욕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꾹 참고 있는 거야 나는.